네, 유신쇼 특집 술 취한 동네형 오랜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동 유신 오후에 나갔다 와가지고, 물론 사심도 채웠지만, 아무튼, 오늘은 처음처럼 꿀주 사놓은 지가 꽤 됐어요. 제보 채널에 돈 없다면서 술은 어떻게 샀냐고 그러는데. 이렇게 흔들었나? 아무튼 황희정님 어서 오십시오. 물기가 있어서 따진다. 물기가 있어서 황희정님 어서 오시고요. 오늘 첫 잔입니다. 그 팟빵에 다시 듣기 올릴 때는 여기부터 나가는 겁니다. 아까 그 요리할 때자 따라 먹어라. 네. 선물 받은 잔인데. 선물 받은 잔인데 하트 모양이에요. 하트 모양 보이나? 하트 모양이? 하트 모양 첫 잔. 첫 잔은 원샷이죠. 그리고 목표가 한 병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멤버십도 가입하시고 그 냉장고에 술은 있습니다. 맥주를 오늘 새벽에 그 재활용을 항상 새벽에 버리거든요. 새벽에 버리고 오면서 그 편의점에서 맥주 3캔 사오려고 했는데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왔는데 오늘 또 낮에 일도 있고 그래서 이거 처음처럼 잔이네. 마지막에 꿀맛이 난다. 진짜 마지막에 꿀맛이 제 단골집인데 먹돌이, 복돌이, 짠돌이가 제일 좋아하는. 예전에는 막 순댓국 좋아하고 막 김치찌개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 집은 진짜 제가 여기 부천에 이사 온지 십몇 년 됐는데, 아직도 영업을 하고 계세요. 맛있다는 얘기죠. 사모님도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덜 익었다. 쭈꾸미니까. 먼저 후라이팬에다가 냉동 삼겹살하고 파하고 이렇게 볶다가 익으면 콩나물을 넣고 볶다가 마지막에 쭈꾸미는 좀덜 익어도 먹을 수 있거든요. 속이 주량은 딱히 없어요. 술을 거의 안 마시니까. 그냥 스트레스 받고 좀 속상하면은 맥주 한캔 정도 마시고, 동생들이나 지인 놀러 오면은 상황에 따라 마시는데, 지난달에 술고래를 만나서 짜지도 않고 생각보다 그렇게 맵지도 않아요. 먹돌이는 이 해산물을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쭈꾸미 삼겹살만 보면 흥분해가. 예, 담배는 안 핍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 에라 모르겠다. 오늘 멍 하나, 내일 멍 하나 하면서 안 해봤던 일들을 해보고 있는데. 오늘 가서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책에 써 있는 말인데, 배를 졌다가 노를 빠뜨렸는데, 놓쳐가지고 빠뜨렸는데, 그때서야 하늘이 보였다. 사람들이 노저울 때 그냥 앞만 보고 가잖아요. 앞만 보고 가거나, 이렇게 젓고 가는데, 밑에만 보고 가잖아요. 근데 실수로 노를 빠트렸는데 그때서야 하늘이 보였다. 힘든 시련이나 아픈 일이나 이런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그냥 에라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런 게 아니라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비담 어서 오세요. 오늘은 게시판이나 다른 데를 못 봐요. 적어 놓긴 했는데, 전화, 일단 취하면 전화를 받을 수도 있겠는데, 이 집은 콩나물을 이렇게 주는데, 그 콩나물을 삶아가지고, 근데 이걸 같이 이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안 먹는 사람들. 제가 이렇게 넣어서 볶아줘야 먹는 사람들이. 버섯도 들어가고. 조롱이떡도 들어가고. 청양고추랑 파는 제가 더 넣었고. 제가 보기에는 양념을 갈아서 넣는 것 같아요. 이렇게 통으로 넣는 게 아니라 뭐 마늘 뭐 이런 재료들을 양념으로 갈아가지고 리리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꿀주와 함께 허니. 초반부터 달릴 순 없으니까. 응? 팔팡질팡님 어서 오세요. 아무튼 보름간, 네, 보름간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저도 이게 컨트롤이 안될 때가 있어서 이번이 최대로 안된것 같아요. 복귀해가지고 그래도 1년 반 동안 꾹 참으면서 좀 그래도 그냥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번에는 아주 좀 세게 와가지고, 너무 세게 와가지고, 아, 칼팡질팡님하고도 술을 더 먹었어야 되는데, 칼팡질팡님 나중에 혼자 오세요. 제가 그 아무나 기회를 안 드리는데, 제그늘 얘기하지만 제가 막내라서 오랜 기간 막내로 지내가지고 동생들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잘해주고 제가 그 1년 동안 고생할 때도 동생들한테 제가 그렇게 잘해줬습니다. 아프면 약 챙겨주고, 그러니까 아 신경 쓰지 말자, 아, 내가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런데도, 예, 근데 뭐 이렇게 뭐 형벌 되는 분들도 챙겼지만. 아무래도 뭐 힘든 시기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 술한잔 마셨더니 피곤해서 그런가 확 도네. 오늘 어디 갔다 왔는지는 차차 얘기를 하고요. 자, 그 제가 끓인 어묵탕도 맛을 봐야지. 진짜. 싸움하는. 3월 중으로. 야, 운을 띄웠더니 바로 너무나 가벼운 거 아닙니까? 아, 제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3월 중으로 바로. 형한잔더 마셔 님께서 5,000원을 후원해 주셨는데, 야, 한 잔이면 5,000원으로 안 되죠. 한 잔을 주량이라는 게 있는데 기분이 좋아야 막 마시는 거지. 5,000원에 한 잔이라니. 조금 마셔야 되겠네. 반잔 남았으니까, 반잔인가? 3분의 2 잔인데? 어, 꿀맛이 나. 처음부터 너무 달리면 방송을 오래 못해요.
방송을 너무 오래 오늘 출동 유시는 제가 사실은 좀 마음에 걸려가지고 왜냐면 또 이제 안티들이 뭐라고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곰 얼굴 모양님께서 뉴커 CC로 44,444원을 원하셨어요. 질투하시는 건가요? 갈팡질팡님한테 놀러 오라고 해가지고. 왜 그러시지? 분노의 후원인데, 이거는? 44,444원. 그러면, 1000단위까지니까 4.9.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여성분들하고는 제가 이렇게 어떻게 스튜디오에서 모셔가지고 이렇게 뭐 어떻게 소문나요 소문. 예전에 아프리카 TV 방송 시절에 진짜 인기 많은 여비제이 분들이 같이 식사하자 밥만 먹자. 근데 제가 거절했거든요. 혹시라도 소문나고. 생각보다 참 유교남인 것 같아요, 유교남. 그냥 만나서 밥만 먹자는 건데. 이름만 되면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여비제이들이에요. 리리님, 저는 여자 아닙니다. 리리님, 그러지 마십시오. 여자가 아닌데, 제가 리리님이 저기, 사귀신 분이랑 다 알고 있... 후회하진 않나요가 뭘 후회하지 않나요? 아, 그래서 제가 사실 아까 이게 뭐냐면, 예전에 제가 지난해, 10월 초에, 가을에, 콘서트를 가기로 했었어요. 몇달 전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평양냉면님께서 같이 이문세 씨 콘서트를 가자고 해가지고, 몇 달을 기다리고 진짜, 평양냉면님이 촛불집회 처음 땐가 두 번째 땐가 왔었거든요. 근데,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중간에 가셔가지고, 그래서 기대하고 10월 초에 가을에 콘서트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콘서트 공연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가기로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에 걸려서, 후원앨범하고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원희진님 5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유시님은 안티들과 싸우는 게 방송의 재미예요. 안티들 너무 차단하지 마시고, 보살의 마음으로 이끌어주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힘내세요. 방송 오래오래 주세요. 감사합니다. 난 저니까 코비트나 코아주, 코통수 받아주지. 코비트도 일단은, 코비트가 웃긴 게 차단을 한참 하면 좀 나아집니다. 네. 황희정님이랑 애청자분들이 너무 싫어해가지고, 컨셉이라고 해도, 후원 들어왔으니까 마셔야 돼. 아, 저핑 도는데? 그래서, 그때 몇 달을 기다리고, 이문세 콘서트, 저도 발라드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냥 제가 제일, 이제 최근 기준으로 제일 좋아하는 가수들이 발라드 가수들이에요. 뭐 랩도 좋아하고 댄스 곡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예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가수들이 뭐 폴킴 뭐 멜로망스 그다음에 성시경 그다음에 옛날 발라드 가수들을 다 좋아하고요. 변진섭 뭐 조성모 신승훈 예전에 고등학교 때는 신승훈 광팬이었죠. 그래서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저희 사촌 누나가 제가 신승훈 팬이라는 거 알고 어렵게 서울 콘서트 표를 제가 그때 정읍에 있을 때인데 구해줘가지고 했는데 못 갔어요 사정상. 사정상 못 갔는데. 그래서
내가 먹돌이를 원망하는 건 아니야. 근데 먹돌이가 후원의 밤도 깽판 쳐주고, 이제 코로나도 주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평양냉면님한테 혼자라도 가시라고, 혼자라도 가시라고 그랬는데 안 가셨다고 하더라고, 취소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서 평생 동안 안 해본 것들을 이제 이번 달, 2월 달에 일단 그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가지고 그걸 해보고 있는데, 일단은 다스베이다 김어준 그 공개방송 한 번은 가보고 싶다, 한 번은 가보고 싶다 했는데, 예, 이번 기회에 갔다 왔고, 그다음에 성남 모란 5일장도 한 번은 가야 되겠다, 한 번은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계속 벼르다가 이번에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눈썹 정리 한번 해야 되겠다. 눈썹 정리 잘했죠. 제가 평생 눈썹에 신경 쓴 사람이 아니거든요. 별의별 얘기가 나와도. 근데 외모에는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살았으니까. 근데 이제 눈썹 정리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썹 정리도 해보고. 눈썹 정리도 해보고. 그래서 오늘 출동 유시는 콘서트에 갔다 왔어요. 또 안티들이, 야, 재정 없다며, 돈 없다며, 예, 난리를 치겠지만 상관없습니다. 뭐 제가 행복하면 된거 아니겠어요? 저희 애청자분들은. 당장에 뭐그 돈이 있으나 없으나 큰 차이가 없어요. 뭐 아껴서 잘 샀는데, 뭐 내가 뭐 다른 사치를, 뭐 도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콘서트에 갔다 왔습니다. 인천 부평구에, 뭐 어디였지? 칼팡질팡님, 1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채워주신 거구나. 역시 센스가 에센스예요. 저거 취했나 보다. 왜, 뭐, 이거를 못하고. 두 잔 먹었는데 벌써 취하면. 그래서 그 인천 삼산 월드 체육관인가? 부천시청역에서 두 정거장인데, 오늘 그 멜로망스 콘서트가 있어가지고 벼르고 벼르다가 고민을 한 100번, 200번 하다가 멀었으면은 고민을 했을 텐데, 원래 인천이 예정이 없었어요. 추가된 겁니다, 추가.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수 콘서트를 가서 한 2시간 콘서트였는데, 저는 좀 일찍 밥 먹고, 그 저기 뭐야, 얼큰 순댓국 먹고 이제 지하철 타고 두 정거장 가서 입장했는데, 4시부터 입장해가지고 5시부터 7시 다 끝나니까 나가는 시간까지 7시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하여튼 뭐 너무 좋았습니다. 멜로망스 이번에 콘서트 고향, 다음 주에 고향에 뭐 어디서 하고, 아직 좀 남았더라고요, 추가로. 좋습니다. 일단은 노래를 너무 잘 부르고요.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지? 우리나라는 노래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저도 오크가야제 하면서 그 노래 잘하는 사람들에게 좀 많이 푹 빠지고 막 그렇게 살았었는데, 진짜 이 멜로망스의 김민석은 노래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황희정님, 1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유시님, 리리님하고 술 한잔해요. 아유, 저기요. 황희정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위험합니다. 제가 위험. 리리님 술잘 못하시는데, 저번에 술 아깝다고 술 드셨을 때 장난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코진섭님, 정말 코알파는 지금도 가끔 인사하고, 코진섭 연락처도 있을 거예요 아마. 한번 불러야 되는데, 그 다음에 코승철 있었죠, 코승철. 아, 너무 좋아가지고. 일단 멜로망스 콘서트에는 연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졸라 많아요. 연인들이, 야, 진짜 선남 선녀 커플들이 진짜, 예. 그 결혼하신, 예, 흘렸어 어떻게?
결혼하신 그 유부남 유부녀 커플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아내분이나 여자친구가 멜로망스 팬이야. 와, 근데 진짜 정말 보살 아니에요? 그렇잖아, 남자 듀오잖아. 남자 듀오 그룹인데, 야, 그 여자친구가 좋아한다고, 아내가 좋아한다고, 주말에 같이 데이트하러 딱 와가지고 막 손도 흔들어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막 사진도 찍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다행히 제 옆에는 여성분들이 앉아서 다행히 제그 친구들끼리 왔나 봐요.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은 커플, 남녀 커플, 부부나 연인 커플이 제일 많았고, 그거는 성시경 콘서트나 폴킴 콘서트나 아마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발라더, 싱글 발라더 콘서트에는 대부분이 아마 커플이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성분들끼리 오신 분들, 친구들끼리, 여성 혼자 두 분, 뭐 이렇게 친구들끼리 단체로 오신 분들도 많고, 혼자 한 분들도 많고, 남자 혼자 오신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당당하게, 아니, 노래가 좋아서 오는 건데. 혼자 오신 분들도 당당하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노래 너무 좋고요. 강추합니다. 기사도 쓸 건데, 근데 이게 콘서트라서 영상을 촬영할 수가 없어요. 영상을 촬영할 수가 없어서 다음에 용기가 나면 밖에서 막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막 무슨 실황 중계방송 오세요. 왜냐면 이제 티켓 예매 못하신 분들은 현장에서 그 남는 티켓으로 들어오실 수도 있거든요. 티켓값이 싼건 아니지만 현장에서 노래를 들으면 다릅니다. 확실히. 아, 내가 제가 항상 그랬었거든요. 아니, 왜돈 주고 콘서트 가지?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예,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와, 달라요, 완전히. 그게, 그러니까 콘서트를 정말 힐링하러 가는 게 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완전히 다르고. 그래도 처음에 공연 시작하기 전에 사진 좀 찍고, 원래 이제 공연 중에 찍는 거는 예의가 아니거든요. 와, 팬들이 안 찍더라고요. 거의 안 찍더라고요. 근데 앵콜 무대 마무리할 때 찍는 분들이 이제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은 무슨 화려함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노래 자체가,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맨날 멜론이나 유튜브에서만 듣다가 현장에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예전에 성시경 콘서트 갔었는데 대부분 커플 여자분이시더라고요. 아니, 칼빵질팡님 둘이 가도 좋아요. 제가 앞에 있는 커플 때릴 뻔했잖아요. 저기요, 찍어. 알았어, 자기야, 내가 찍어줄게. 아니 도대체 그 좁은 좌석이 넓지가 않거든요. 좁은데 계속 스킨십 하면서. 자기야, 너무 노래가 좋아. 염장을 질러가지고 한대 때릴 뻔했어요. 나도 모르게. 여성분을 때릴 수는 없고, 남자친구분을 때리면 안 되니까, 잡혀가니까. 리리님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서 지금 속보에 따르면 안티 애들이 그 멜로망스 인천 공연 티켓 가격을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얘네들은 진심이야, 유신한테. 진짜 찐이야, 찐. 진짜 정말. 티비 콘텐츠 시청을 원하시면 TV 화면을 야, 선택 후 진짜 그 열정을, 버튼을 진짜 눌러 와 같이 그 말씀해 주세요. 열정을 자기 삶에 했으면, 즐기면서 살았으면.
대단합니다, 진짜로. 저는 개 커플 할게요. 콘서트에는 개가 못 지나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유시님 싸움해 본 적 없으시나요? 아, 그때 예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주먹 싸움은 중학교 때, 중학교 2학년 때. 일진 꼬붕에 꼬붕. 맨날 나를 괴롭혀요. 나는, 제가 의심, 저는 초등학교 이후에 남중, 남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산대학교는 뭐, 나왔거든요. 중학교 때 나만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히는 것도 진짜 기분 나쁘게. 그러니까 꼭 그 집에 가는 길에 골목에 숨어 있어요. 뭐 골목에 꼭 아니 이렇게 등치가 큰 것도 아니고 일진 꼬붕의 꼬붕인데 그냥 이제 괴롭히고 끝나고 그냥 그런 게 모르겠는데 꼭 집에 가려고 이제 피곤하게 집에 가려고 하면 골목에 숨어 있다가 짠 나타나가지고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또 이쪽에 한마디를 딱 합니다. 저를 노려보면서 야 너 나 이겨? 아니 못 이겨. 그러면 이렇게 때려요 뒤통수를 세게 그러면서 조심해. 뭘 조심하라는 거? 뭘 조심? 내가 속으로 얘가 나를 좋아하나? 아니 그렇게 괴롭히는 일지는 없거든요. 뭐 돈을 뺏는다거나 그냥 괴롭힐 때 근데 가는 길마다 길목에 기다렸다가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또라이네 이거 완전히 사이코네 이거. 아 다른 애들도 내 친구들도 그렇게 괴롭히는 애들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벼르다가 이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양손으로 교탁 앞에서 치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갔는데 얘가 넘어졌거든요. 아, 못 일어나더라고요. 나중에 쌍코피가 나더라고. 그 이후로는 저만 보면 그냥 웃어요. 왜 웃는지 모르겠지만 실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하니까. 그게 첫 번째였고 중학교 그때가 3학년이었나 중학교 3학년 때 또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뒤편으로 야 따라와 해가지고 이렇게 무슨 서부의 영화에서 나오듯이 붙자 해가지고 아 내가 난 싸우기 싫다고 그랬는데 처음 조용히 지내는 애예요. 걔도 조용한 애인데 제가 조금 놀렸다고. 다른 애들 다 놀렸거든요. 다른 애들도 다 놀렸는데 내가 만만한 거야. 난 억울하죠. 난 심하게 놀린 것도 아니고 다른 애들은 다 심하게 놀리고 했는데 나만 따라오라고 하니까 내가 만만한가. 근데 주먹을 이렇게 하더니 싸우지 결투를 하지. 그래서 난 싸우기 싫은데. 그런데 얘가 이제 벌써 이렇게 때리려고 막 인상을 쓰고 오는 거예요. 막 주먹을 휘둘리면서 허공에다가. 그 나는 피하고 방어 차원에서 한 대 딱 때렸어요. 그랬더니 얘가 휘청대더라고.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눈이 이렇게 멍들어가지고 아 이제 그만하자. 신사야 근데 나는 한방 피하다가 그냥 이렇게 막 휙휙 하고 막 오니까 그래서 내가 한대 딱 쳤더니 눈이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지고 선생님이 물어보더라고요. 괜히 나는 이제 조용히 지내던 애인데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와가지고 야 너 왜 눈 밤탱이가 됐냐 그랬더니 아, 부딪혔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눈치챈 것 같아요. 부딪혀가지고 그럴 상황이 아니어서 그냥 씩 웃고 나가셨는데 저는 결투한 거니까 제가 뭘 돈 뺏은 거나 괴롭힌 게 아니라 신사적으로 상대방이 결투를 전 참는 편이라서 괴롭혀도 아무튼 제가 생각보다 손이 커요. 통뼈라서 손이 생각보다 큽니다. 숨은 싸움꾼이 아니라.
꿀주가 몇 도지? 몇 도야? 도수가 원래 적혀 있지 않나? 도수가 왜 도수가 안 적혀 있지? 이게 쭈꾸미 삼겹살이 2인분이라서 양이 엄청 많아요. 이게 포장하면은 매장에서 먹는 것보다 양을 많이 주기 때문에. 안티방이 있지도 않은데 혼자 착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유신님이 리플리 증후군 같아요. 이제는 보이는 거를 안 보인다고 해야 되는 건가요? 안티방이 없는데 유신이 다 조작해가지고. 오늘도 늦게 자가지고, 아, 오전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못 일어날 것 같아요. 못 일어나가지고. 아, 그래도 봐야 된다. 처음으로 콘서트 가는 건데. 그래서, 악으로 깡으로 일어나가지고 샤워하고, 짐 챙겨가지고, 근처 순댓국집에서 순댓국 한 그릇 먹고, 지하철 타고, 바로 그 역 앞에 있어가지고, 공연장이 지난달에 제가 지인하고 술 마시는데 갑자기 소맥을 말더라고 얘가. 아, 원래 안 그랬거든요. 저는 맥주 먹고 갑자기 소맥을 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막 술 먹으라고 막 안 해던 애가 막 술을 왜 나를 괴롭히는 인간들이 많은지. 지난달에 죽을 뻔했습니다. 오랜만에. 아, 아픔이 있었대요. 아픔이 있어가지고 이제 술 친구가 필요한 건데. 시련의 아픔이 있었다면. 항상 뭐 문제가 없을 때는 연락이 없죠. 시련의 아픔. 이 맛이야. 아무튼 멜로망스 콘서트 많이 고민하고 중간에 취소할까 막 고민도 되고 했었는데 정말 샙돌님 어서 오십시오. 10,000원은 아니에요. 순댓국 많이 오르긴 했는데 아직 제가 가는 순댓국집은 아직 만원 이상은 안 됐습니다. MBC 박성재 사장 연임 실패 한숨 나오네요. 방식을 막 복잡하게 만들어놨더만. 안주빨만. 이번에도 윤석열이 됐기 때문에 이 검찰과 수구 언론의 문제점을 기성 언론의 문제점을 우리가 알게 된 거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때는 군부와 이 국정원 세력들이 얼마나 농단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됐고, 물론 검찰, 경찰도 거기 시종을 들었지만, 이제 군부나 국정원 세력들을 검찰 세력을 이용해가지고, 언론이나 이용해가지고 쳐냈더니, 그 자리를 검찰과 수구 언론이 차지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향이나 한겨레도 뭐 별다를 게 없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주 우리 국민들이 큰 대가를 치르고, 다음 정권은 누가 잡든지 아마 검찰 싹쓸이 할 겁니다. 사법 개혁도 해야 되고. 밥으로 배 채우면 안 되죠. 쭈꾸미가 이렇게 많은데. 뭐 궁금한 점이나 이런 거 있으면 채팅창에 허심탄회하게 써주시고요. 이거 옛날에 그 지금도 그렇죠. 육개장 사발면에 작은 거 들어가잖아요. 쭈꾸미가 몸 안에 독소 제거해준다. 근데 지금 3월 달인가? 4월 달에 후쿠시마 오염수 지금 저기 바다에 내보낸다고 하잖아요. 그게 동해안이나 제주도나 동해안에 닿는데 일주일 보름이라 그랬냐? 이제 해산물 못 먹는다고 난리 났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찍소리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윤석열 보복 할까요? 이재명은 원칙대로 할 거예요. 특검 임명해서 특검에 맡겨놓고 아마 본인은 자기 정치 할 겁니다. 윤석열과 이재명이 다른 점이죠. 이재명은 아마 이 시련을 이겨내고 다음에 당선이 되면 특검, 중립적인 특검 만들어서 윤석열이나 그 패밀리들, 한동훈이나 하고 사법개혁이나 그러려면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해야죠. 이번에 그 이재명이 대통령이 못된 이유는 민주당 내의 수구 세력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가 되면 자기들한테 떨어지는 떡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재명은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방사능이 제거가 안 됩니다. 이명박, 맛있냐? 맛있습니다. 막 꼼꼼하게 맛있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비서가 되는 것이랍니다. 너는 뭐냐? 막 졸라 맛있다. 막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맨쇼로 24만 명차까지 따라잡았지, 그러니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입니다. 정말 오늘 술 한잔 들어가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주말에 술 한잔 꺾으면서, 저도 뭐, 빵에 다녀와서 알지만 참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 박근혜 얘기입니다. 아, 갑자기 박근혜 애드립이.
정의당과 단일화도 단일화지만 허경환과 단일화를 했어요. 허경영 총재와 단일화를 했어야 됩니다. 예, 허경영입니다. 저하고 이재명하고 적적적 단일화를 했으면은 윤석열은 적적적 감옥에 갔겠지요. 저 내 눈을 바라봐. 차라리 심상정하고 단일화보다 허경영과의 단일화가 더 쉬웠다. 가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후보가 허경영 찾아가가지고 좀 토닥토닥하면서 안철수는 뭐 안 될 것 같은데. 쫄아가지고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한마디 하니까 쫄아가지고 오히려 지금 천하람하고 황교안이 황교안 후보가 지금 엄청나게 김기현 까고 있잖아요. 추후에 김기현 후보 사퇴하십시오. KTX 땅 의혹 검찰 수사 받으십시오. 추후에 반드시 사퇴하셔야 됩니다. 사퇴하십시오. 지금 황교안, 와, 윤석열 검찰공화국이다 보니까 황교안이 검찰 출신 아닙니까? 황교안이 검찰 출신에다가 법무부 장관까지. 김기현을 그냥 위아래로 그냥 계속 김기현이잖아요. 이준석 멀쩡한 이준석 내치고 당원당규 바꿔가지고 유승민 아웃시키고 지지율 1위 나경원 아웃시키고 그 안철수는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은 털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특수부 검사들은 만들어내면 되는 거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재벌이든 누구든 검찰에서 탈탈 털면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공정위 이런 기관들 그 동원해가지고 안철수 한 달만 털면 술을 나한테 빨리 먹으라고 하는데 저 술 빨리 못 먹어요. 지금 세 잔째인데. 아, 좋다 좋아. 역시 맛집입니다. 실망을 안 시켜요. 어떻게 이렇게 일정하게 양념을 할 수가 있지? 맛이 유사하게. 저희 누나도 좋아하시고 제 조카도 좋아하고 근데 이게 불판에 구워야 제맛이거든. 이게 수분기가 다 빠져가지고 프라이팬이나 여기다 구우면 국물이 생겨요. 소뚜껑 같은 그 불판에다가 구워가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먹어야. 안철수 후보 술 한잔 따라 보세요.
유신님, 반갑습니다. 안철수입니다. 이번에 당대표 선거 절대로 철수 안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사퇴합니다. 아이고야. 맵진 않아요. 아주 맵지는. 혼자 먹다 보니까 골고루 먹네요. 버섯도 먹고 조롱이 떡도 먹고. 나이 들면 술 한 잔씩 해야 되는데 몸을 해칠 정도의 술 마시는 거는. 우리 방송에 3대 술꾼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방송의 3대 술꾼 코랑종, 코비엘, 이비비. 이비비님은 아까 해 지지도 않았는데 술 마시러 간다고 택시 잡더라고요. 그 다음에 3대 술꾼에 이어 그 뒤를 이으려고 하는 술꾼 주니어 코아주. 부산으로 가서 또 공부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집에서 아마 버림받지 않을까. 용돈도 안 주고 그러면은 나이도 이제 23살 됐는데 공부한다고 지금까지 용돈 받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망성 없다고 집에서 용돈 끊어버리면은 야, 이 쭈꾸미 삼겹살은 진짜 환상의 궁합인 것 같습니다. 육고기와 수산물의 만남. 이런 음식들이 있잖아요. 불낙. 불고기 낙지 불낙. 아이고야. 너무 먹기만 하는 거 아니야? 아우. 아우. 혼자 먹으면 맛있음? 요즘 혼술 유행이잖아. 혼술 유행한 지 한참 됐는데. 저는 제가 요리해도 맛있어요. 제가 그래도 다행인 게 제가 요리하면 잘 먹어요. 김치찌개를 끓여도. 가끔 실패하는 경우는 있지만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하트 모양의 잔임. 아우! 꿀이 들어간 꿀주. 너무 달리는 거 아니야? 근데 너무 방송 시작한 지 이제 1시간 23분 됐네요. 버섯도 맛있다. 표고버섯인가? 10년 넘게 먹었는데도 이게 무슨 버섯인지를 안 물어봤네. 표고버섯. 쫄깃쫄깃한 게. 돼지 삼겹살 들어갔지, 쭈꾸미 들어갔지, 버섯 들어갔지. 거기에
조롱이 떡 들어갔지. 같이 먹어서 맛있는 것도 있고 함께 먹어서 맛있는 것도 있고 똑같은 말인가? 술 취했나 보다. 같이 먹어서 맛있는 게 있고 혼자 먹을 때 맛있는 것도 있고 혼자 먹을 때 장점은 안 챙겨도 돼요. 누가 뭐가 부족한가, 제대로 식사를 하고 계신가. 아무래도 같이 있으면 챙기게 되잖아요. 뭐 조카랑 있든 바보스랑 있든. 사람들이 또 다 술 먹고 있는 건가? 잠수 타고 있네. 라디오처럼 듣고 있는 거죠. 팔팡질팡님, 혼술 단점, 빨리 취함. 그렇군요. 아이고야. 쭈꾸미 반은 먹었어. 술 네 잔째인데 술 세 잔에 쭈꾸미를 반을 1인분을 먹었어. 아, 배부르다. 유시님 화장하신 건가요? 젊어 보이세요. 저 눈썹을 정리했어요. 목요일날 그 눈썹 그 가게 가서 눈썹 정리하고 살짝 보완을. 예전에는 여름방학 때 농촌활동 농활 많이 다녔는데 유시님도 경험이 있으신가요? 요즘도 농활이. 저는 대학교 때 농활 경험은 없고요. 예, 군대 있을 때, 의경 기동대에 있을 때 그때 파주인가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봉사 갔었어요. 그때 또 후원 가지고 장난치를 후원 가지고 후원을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의 권리입니다. 근데 간섭하는 거는 아, 샛돌님 식당 하시는구나. 일하면서 듣는 중. 주문 들어오면 요리하고 포장해야 돼서. 갑자기 코남선이 생각나네요. 코남선. 10만원 때문에 잠수탄. 전화를 한번. 집이니까. 아, 전체로 내가 부재중 통화를 해놨구나. 어, 아닌데. 이게 왜 최근 통화가 초기화 돼가지고 다 사라져버렸어요. 어떡하지? 이게 용량이 차면은 자동 삭제되는 건가? 뭐지? 예, 방송 중입니다. 잠깐만, 방송 중이에요, 잠깐만. 아, 예, 유진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아, 장사가 안 돼서 주문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그니까, 좀 약속을 지켜야 장사가 잘 되지. 장사가 반대로 됐는데, 장사가 잘 돼야 약속을 지키는데, 안 돼서. 야, 소상공인 지원금, 600만 원이었나? 700만 원 들어오면은, 어? 10만 원 후원한다고 해놓고는, 싹 도주해놓고는, 본인도 받았잖아요. 아니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약속의 문제지. 그래도 20년 가까이 우리 방송 시청한 사람이. 아, 예, 일단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죄송하고요, 생각하고요, 인정하고요. 그 요새 방송도 안 봐?
아, 요즘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투잡 뛰느라고. 투잡 제가 뭐. 이거 하면서 저녁에 배달 대행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아, 밤에 뭐 저기 뭐 불법. 불법은 아니고요. 예. 세금 내면서 하고 있고요. 그 요즘 그 가스들이다 보다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가게 유지가 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이제 좀 배달 대행 좀 뛰고 있는데 오늘은 배달 대행도 일이 없네요. 이해합니다. 저 코덤선 예. 목소리 한번 들려주려고. 아, 고맙습니다, 유진님. 그 네, 참 죄송하네요. 예. 너 근데 어차피 돈 생겨도 아니, 어 오토바이 사고 딴짓 할 거잖아, 덤퍼. 아니, 좀 요즘 좀 많이 힘들어요. 제가 다들 모든 분들 다 힘드시겠지만 이게 자영업 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 좀 예, 시청자분들한테 예. 인사 한번 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예, 시청자분들, 뭐, 저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근데? 알아요. 좀, 아, 그래요? 예, 항상 감사드리고요. 유진님 방송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예, 시청자분들한테, 아, 가정에도 평화와. 짧게 해, 임마, 송아퍼. 이거 저기. 예, 근데 방송을 아직 하시네요? 아니, 적으신 줄 알고. 아니 오늘 저기 특집으로 술 먹는 방송 왔는데 아, 약주하고 계시구나.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유진님. 아니 들어올 필요까지는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힘내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힘들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 또 그리운 인물. 야, 코절규 전화번호 저기 제안했나 보다. 얘 뭐 이 취직한 거 아니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코절규 어떻게 합니까? 코절규. 아. 코아주가 아니 코아주가 아니래. 코아주래서 저 취했나? 야, 코절규. 코절규 당분간 착신이 중지됐다. 어떻게 베트남에 잡혀간 거 아니야? 모범택시2. 저 새벽에 모범택시2 봤거든요. 야, 이재훈. 하, 정말 그 베트남에서 취업 사기쳐가지고 젊은이들 데려다가 불법 도박 프로그램 만드는 거 실화예요, 그게. 실화예요. 그 취직이 어려우니까 그 휴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 학생들이나 졸업생들 취업시켜 준다고, 해외 파견한다고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 끌고 가 가지고 가둬 놓고 그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일단 대학교 다니는 애들이니까 공부하면 어느 정도 알 거 아니야. 요금 못 내서 수신 정지 당하면 뜨는 멘트. 리리님, 저는 손석구가 좋아요. 손석구는 리리님 싫답니다. 어, 술, 몇 잔째야? 아. 덜 쓰긴 한데, 술은 술이다. 톡소다를 먹었어야 되나, 톡소다? 아, 계속 먹네, 배부른데. 예, 젊은이들을 납치해가지고,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의 외진 곳에다 가둬놓고 막 폭행하고 때리면서. 손석구가 여자들이 보기에는 매력이 있나봐요. 매력있죠. 손석구는 뭐 몸도 좋지만은 약간 나쁜 남자 스타일이잖아요. 좀 약간 멍뭉이? 약간 뭐 비글이나 좀 약간 장난기 많고 좀 야동 스트리밍만으로도 처벌되나요? 처벌되죠. 리리님은 아까는 손석구라고 해놓고는 또 이제 이규영이래. 이규영은 그 슬기로운 깜빵 아 가슴이 아파. 슬기로운 깜빵 생활에서 해롱이로 나왔는데 나도 좋아해서 정말 엄청 막
아니 어떻게 저렇게 남자 성인이 연기를 하는데 귀엽게 할 수가 있지? 너 사기꾼이잖아. 리리야, 술 먹지 마. 너 술 먹으면 멍멍이 돼. 해롱, 막판에 정말 반전에 해롱이 진짜 다, 사람들이 다 개가천선해서 잘 되길 바랬는데 마지막에 진짜 소름 끼치는 반전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 비밀의 숲 조승우 나온 드라마에서 악역으로 나오면서 반전해가지고 연기가. 오늘은 전화 안 받나요? 전화하세요. 여보세요? 야 이까 술 먹었는데 전화 받겠냐? 어? 그러다가 그 쌍욕 나오면 또 술 먹는데 전화 받다가 사고 치면 책임질 거야? 어! 술 먹는데 전화 받다가 사고 칠 수 있습니다. 욱해가지고 컨트롤 안 돼가지고. 내일 일요일 날 받으니까 일요일 밤 9시부터 새벽 1시 현피토론 2시간 동안 전화 받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뭐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저기 또 윤석열 대통령 보는 거 아니야? 에? 제가 이거 술을 좋아합니다. 에? 술을 좋아하는데 유신 술 먹는 거 이거 깨작깨작 이거 안 되겠습니다. 대통령실로 초대를 해서 이거 뭐 주도를 다시 가르쳐야 되겠다. 술의 장인 윤석열 옹. 아. 배부른데. 아. No. 쓰다. 인생이 쓰니까 쓰다. 제가 즐겨보던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소주가 아니, 거꾸로 얘기했나? 달다라고 얘기했나? 거꾸로 얘기했나? 사람들이 인생이 힘들면 소주가 달게 느껴진다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됐는데 오늘 마셔보니까 소주가 다네. 그렇게 얘기했던가. 대사를 깜빡깜빡 잊어가지고. 아, 저는 맥주도 써요. 술이 달 때는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아이구야 이런 쭈꾸미 같은 쭈꾸쭈꾸쭈꾸업.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갑자기 멍은 생기기 힘들죠. 몽유병으로 돌아다니다가 생각이 안 나는 걸 맞고는. 다른 BJ들은 시청자랑 잘 만나던데 작업 들어오는 여자 시청자 없나요? 다 들어오죠. 25년 차를 기준으로 하면 술 먹었으니까
25년째 방송하는 거면 남녀노소 다 들이댑니다. 누님도 들이대고, 제가 뭐 안티들이 맨날 거짓말했다고 하는 건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그 강남에 빌딩을 세 개 가지고 있는 돌싱 누님, 그게 십몇 년 전이니까, 아프리카 TV 할 때니까 건물을 강남에 세 개를 가지고 있는데 건물입니다, 건물. 근데 어떻게 해서 연락이 됐는데, 저기 동생, 나는 바라는 거 많이 없어. 요즘 너 심심하고 웃을 일이 없으니까 나랑 술 한잔하고 떠들면서 나 좀 웃기게 해줘라. 그럼 내가 가게 하나 줄게. 내 건물에 제일 1층에 좋은 자리 가게 하나 줄 테니까 제가 그래서 좀 황당하기도 하고, 아, 그럼 제가 저기 뭐 웃겨드리기만 하면 되나요? 뭐 그거 지금으로서는 그것만 바란다 그러는데 거절을 했죠. 아니 제가 아무리 사람들 웃겨주고 방송하고 즐겁게 해준 사람이라도 그게 뭐 웃겨주기만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스폰서 아닙니까? 스폰서. 그런 식으로 결혼하거나 해도 마음이 편치 않을 듯. 그냥 한몫 땡긴다고 해가지고 그냥 비유 맞춰주고, 호빠나 이런 데에서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된 사람들 많잖아요. 그 여러분들 그 호스트바나 BJ들 중에서도 제가 아는 남자 BJ도 있는데 뭐 인물이 뛰어나거나 그런 건 안 하는데 말을 잘해요, 재밌게. 근데 그 BJ도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한 채 받았거든요. 그 목동에 있는 아파트 한 채 받았어요. 그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솔직히 그렇게 돈 많은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돌싱이라든가 그냥 혼자 살거나 그런 분들 보면 심심해. 어차피 뭐 호빠 가면은 뭐 거의 연예인급 모델급 애들이 많은데 그런 애들하고는 안 되니까 그냥 뭐 BJ라든가 아니면 뭐 그냥 주변에서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갖는 거예요. 그거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부남이나 남자들 돈 있는 사람들 여비제이한테 찝쩍대고 막 그러는 이유가 술집에 가면 잘해주지 뭐 끝까지 뭐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데 식상하잖아요. 돈 주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론 BJ도 돈을 주지만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잖아. 여비제이든 남비제이를 선망하잖아요. 막 수천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그 BJ만 보고 막 좋아라 하고 하는데 본인은 그 BJ랑 데이트도 하고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그러면은 그분이 진짜 웃겨주기만 원하는데 혼자 착각하신 거 아닌가요? 근데 만나길 원하는 장소가 호텔이었어요. 서울의 5성급 호텔. 저는 가보지도 못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근데 그 누님이 다른 BJ 만났잖아요. 그 BJ가 아마 가게 받았을 수 있거든. 아니 그냥 웃기고 재밌게 하면은 카페나 술집이나 이런 데서 만나야지. 왜 5성급 호텔에서 만나자고. 아무튼 그렇고요. 유신님 먹방 재밌어요. 오늘은 먹방이 아니라 술방입니다. 가끔 특집으로 하는데요. 제가 술을 많이 좋아하진 않아서. 5성급 별거 아니에요. 하루에 몇십만 원인데 뭐 별게 없어요. 호텔은 가격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호텔의 평가는 그게 하루 숙박하는데 얼마냐가 관건이에요.
하루 묵는데 숙박비가 얼마냐? 그게 호텔에 모텔이나 숙소야 뭐 3만원짜리잖아요. 세일하면은 35,000원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3만 얼마짜리도 있고. 제가 최근에 출동 유신 하면서 가봤잖아요. 아무리 땅값이 비싼 곳이지만, 아, 그냥 뭐 잠만 자면 되지 뭐. 대부분이 뷰값이 제일. 뭐야? 전화 안 받아요? 누가 지금 전화를? 이거 다 먹었다 조금. 방송 시작한 지 벌써 1시간 45분이네. 저녁 안 먹었으니까 나도 모르게 한 그릇을. 야, 벌써 반병 먹었어. 야. 아우. 좋아, 좋아. 밥 비벼 먹어도 맛있긴. 아까 어떤 분도 그러더니 배불러요 지금. 쭈꾸미 고기만 먹는데도 배불러 죽겠는데. 고기를 먹어야지. 처음처럼이 3도 정도 낮은 건가요? 참이슬보다?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없어 도수가. 도수가 없어. 원래 도수가 표시되어 있는 거 아니야? 뚜껑에 있나? 일반 증류수 15% 15%면 자자 배부른데 계속 먹고 있어. 배불러. 요즘엔 전골이 맛있더라고요. 소주는 국물이 저는 그나마 낫죠. 국물도 한번 먹어볼까요? 원래 가게에서 구울 때는 이 국물이 안 나와요. 마지막에 이 국물 이제 그 볶아 먹는데 국물에 볶아 먹어도 제맛이겠습니다. 응? 후라이팬에다가 국물이 많으니까 너무 흘러내려가지고
일요일 날은 후원의 날, 현피토론. 월요일 날은 오랜만에 극장 가서 다음 소위 보고 영상 리뷰 제작해가지고, 화요일 날은 출동 유신 이태원. 아, 일요일 날 오늘 출동 유신도 기사 써야 되겠구나. 네, 영상이 많질 않아서 그 저작권 때문에. 그리고 다음 주 금토 월요일 날 국회 취재 가면은 일요일 날 돌아와야 되거든요. 아직 마음의 결정을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아, 냉동삼겹살이 아주. 너무 안주빵. 이렇게 쌓여 있었는데. 버섯도 맛있어. 어서 오세요. 아, 목이 탄다. 물을 좀 가져와야 되나? 물 좀 가져와야 될 것 같아. 원래 냉수를 항상 준비해 놓는데. 컵이 필요 없습니다. 사나이는 사나이는 그냥 먹는 거지. 아, 배불러. 쭈꾸미로 이렇게 배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3명, 4명이 가서 4인분 시키잖아요. 부족해요. 몇 점 먹기 전에 이미 사라져 있음. 근데 저도 항상 이 쭈꾸미집에 가면 라면을 시켜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끓인 것보다 밖에서 이렇게 가게에서 끓여주는 게 맛있더라고. 동생들은 우동 먹고. 남이 끓여준 라면이. 예전에, 진짜 오래전에 형수님이 그 라면 한번 끓여주셨거든요. 와, 계란 이렇게 풀어가지고 했는데 라면 끓이는 것도 식당에서 라면에 설탕 그렇다고 하더라고. 설탕 넣는다고 하죠. 배부르다.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누가 다 먹었어? 리리님이 다 먹었어.
세상에서 제일 맛나는 음식은 남이 해주는 음식. 주부 입장이라고 하시는데 맛있어야 돼. 그것도 맛없으면 주부분들은 냉정합니다. 저희 어머니 좀 건강하실 때 제가 그 정읍에서 제일 그래도 알려진 한정식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한정식집에서 제일 비싼 한정식을 시켰는데 상이 거의 꽉 차요. 막 쌓아놔요. 근데 이제 그날따라 손님이 우리밖에 없었어요. 한가한 시간대 갔는지 우리밖에 없었는데, 예, 사장님은 신문 보고 있고 가까운 곳에서, 카운터 가까운 곳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아, 마탱이가 하나도 없다, 돈 아깝네. 제가 그래서, 예, 저희 어머니가 생각보다 미식가라서, 네, 요리도 잘하시지만은 식당에 가면 간을 못 맞춘다고. 간이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간장이나 소금 달라고 해서 간을 다시 해서 드실 정도로. 이제 유일하게 저만 이제 집에서 요리할 때 간을 맞춰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약간 얼큰하면서 간이 맞아야 돼요. 짠 게 아니라 간이, 간간하게 간이 맞아야 식사가, 아, 이게 요리가 됐구나. 그러니까 요리는 간만 맞춰도, 제대로 맞춰도 너무 싱겁게, 건강을 위해서 싱겁게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환자는 이해가 되겠는데, 그 정말 마탱이 없는 거를 건강식이라고. 맛도 하나도 없는, 마탱이도 없는 걸 건강식이라고 막 먹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오래 살려고. 아니요, 간을 세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었을 때 간이 맞다는 거는 맛있다는 얘기예요. 간이 안 맞으면 먹어도 그게 음식에 먹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먹는 재미가 없으면은 나는 그 동생들이 술 먹으면서 얼음물이나 사이다나 이거 먹는 이유를 몰랐었는데 그게 그거더라고요. 입안이나 이 식도나 이런 데 있는 술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였다고. 소주를 약간 좀 이렇게 희석시켜주는. 맨날 풀떼기만 드신 분들도 있어요. 살면 얼마나 산다고. 맛있게 먹다 가야지. 너무 맵고 막 이런 거면 그렇지만, 너무 짜고 너무 맵게 먹는 거는 위험하지만. 쭈꾸미를 내가 다 먹었네. 간을 하면 짜게 먹게 되죠. 그 정도 간은 아니고요. 요리를 좀 이렇게 능숙하게 많이 해본 사람들은 짠 것과 간이 맞는 거의 사이를 알아요. 무조건 단짠이 진리가 아니라 오히려 소금보다 설탕이 더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소금보다, 소금은 물을 먹으면 되는데 이 설탕이, 당, 여러분들 과일에도 과당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그 성분이거든요. 감미료로 단맛 짠맛 내기 때문에 쭈꾸미 라면도 맛있습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 중에 미원 들어가면 막 인상 쓰는 사람이 있어요. 성시경도 그런 것 같은데, 사장님 미원 빼고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미원은 사탕수수에서 나오는 겁니다.
본인이 뭐 개인이 싫다고 하면은 상관이 없는 건데, 이 미원은 사탕수수를 발효해서 나오는 거고요. 곱창에 슬픈 사연이 있어요. 그렇군요. 건배. 꿀맛이 나긴 하는데, 살짝 나긴 하는데. 아. 다섯 잔째인데, 지금 죽을 것. 제가 곱창 시키고 자버렸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네요. 술 잘 못 드시네요. 술을 막 억지로 드는 먹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맛상대가 있어가지고 맞춰주는 거면은 이렇게 마시는데, 아, 멤버십 머리부터님 어서오세요. 혼자 마시는데 급하게 마실 이유가 없잖아요. 이 국물은 나중에 놔뒀다가 볶아 먹어야 되겠다, 내일. 범인은 쓰리. 아니죠. 범인은 리리님이죠. 곱창을 잘 보관해놔야 되는데, 어? 쓰리가 닿을 곳에다가 뒀다는 거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주인으로서. 범인은 리리님. 그 동물들은 그런 판단 능력이 없잖아요. 잠깐만. 유시님, 저 이제 막 20살인데 어제 소주를 병나발로 5병 먹고 엄청 취했습니다. 그러다 훅 가요. 젊다고. 젊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훅 갑니다. 요즘 젊은 사람도 너무 막 살면. 훅 가요, 훅. 야, 거의 다 먹었네. 어떡하면 좋아. 거의 다 먹었어. 어떡하면 좋아. 어우, 배부른데 지금 계속 들어가. 배부른데 계속 들어가. 어떻게. 멈춰줘요. 진짜 1, 2월에 내내 술만 마시는 것 같아요. 술을 제 기준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 기준은 술을 잘못 배우는 것 같아요. 원래 술은 분위기거든요. 술은 분위기라서 서로 기분 좋게 고민도 얘기하고 즐거웠던 얘기도 하고 추억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 잔 한 잔 마시는 건데, 우리나라는 무슨 배틀이에요. 쇼미더 토. 안녕하십니까. 쇼미더 토. 과연 누가 먼저 토할까요? 친구들과의 경쟁. 자, 1번 친구 토합니다. 타락.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술 먹을 때는 이렇게 막 권하고 이런 건, 그렇게 심하게 권하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 남자들하고 남자 들끼리 술 먹으면은 거의
그냥 먹자, 마시자, 죽자. 펜션으로 막 놀러 가면은 막 술 쌓여 있고 막.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먹고 죽자. 왜 술을 먹고 죽어야 돼요?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지인 동생들하고 헌팅포차에 갔는데 대부분 이렇게 비슷해요. 남자들은 막 먹어라 마셔라. 여자분들은 이제 헌팅하려고 이쁘게 화장하면서 조금씩 그냥 그렇게 죽음의 레이스는 별로. 저도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 그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술 먹으면 잘 먹어요. 나중에 토하더라도. 안 토할 때도 있고. 이제 좀 몸 상태가 안 좋으면은, 최근 같이 몸 상태가 안 좋으면은, 아무래도. 아니, 나이가 40대인데 험포를 왜 가는데. 동생들이 다 20대니까. 그때 같이 갔던 그 동생들이 다 20대니까. 나는 그냥 이제 타고 들어가. 나는 뭐 학주? 여러분! 헌팅을 하는 데 있어서, 무리를 하지 마세요. 예. 학주 형이, 예,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동생들이 다 20대니까. 나는 그냥 꼽살이 껴가지고. 뭐 헌팅포탈 뭐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남녀가 만나서 얘기도 하고 술도 먹다가 눈이 맞으면. 깊은 밤 깊은 얘기를. 예전엔 장소만 바뀌었지 뭐 요즘은 안 그러나요? 예전에는 안 그랬나요? 다 마찬가지지. 장소만 바뀌고 진화했을 뿐이지. 클럽 가냐 헌팅포차 가냐. 20대들은 클럽을 선호하고 30대 애들은 헌팅포차나 이런 데를 더 선호하고. 왜냐면 클럽에서 춤추고 술 먹다가 눈 맞으면 나가는 거고, 헌팅포차에서 술 먹다가 눈 맞으면 나가는 거고. 헌팅 게스트하우스 있었대요. 그 불법 아니에요? 그 예전에 그렇게 하다가 불법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입구컷은 없어져야 합니다. 저 입구컷 안 당해요. 나 유신이야. 아, 저기 형, 예. 사장님, 예, 여기 나이 제한이 있어서 귀 좀 대봐요. 예? 아빠가? 어? 예, 들어가십시오. 프리패스입니다. 앞에서 막으면 귀에다가 대고, 아빠가? 엄마가? No? 그러면, 아, 예. 유신님이시군요. 들어가셔야죠. 예전에는 그랬다고, 예전. 아우, 써. 야, 이제 달아진다. 갑자기, 지금 왜 달아지지? 삶이 씁쓸해서 그런가? 요즘 애들 유신님 몰라요. 안 돼요. 어떤 분이, 저 알아봐서, 젊은 사람인데 알아봐서, 아, 저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유튜브에서 많이 뜨는데요? 보기 싫어도 엄청나게 떠요. 유튜브에 7개 채널에 수천 개의 영상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내가 올린 게 수천 개고, 다른 사람들이 올린 거 있을 거 아니면, 음모로 부인, 365일 음모론을 제기해, 옛날 방송 재밌었던 거 막 잘라가지고 다른 채널에서 올린 게 있어가지고. 아니, 예전에
순풍산부인과, 그 다음 뭐 거침없이 하이킥, 웬만해서 그들을 막을 수 없다, 뭐 이런 것들도 애들이 다 봐요. 초등학생 애들이 거침없이 하이킥, 순풍산부인과, 내 거 영상 7개 채널에 옛날 방송이 재밌긴 하죠. 잘라서 올리면은 괜찮을 텐데 여러분들이 후원을 많이 해주세요. 후원을 해주시면 알바 써가지고 옛날 방송 십몇 년 전부터 다 있으니까 아프리카 TV 방송 때까지 옛날 방송 올리면은 우리 채널도 살고. 저희 형도 전원일기 봐요. 전원일기도 보고. 웨이브 계정 있으니까. 저희 형이 다른 거는 막 못마땅한 거 하는데 제일 마땅한 게 뭔지 아세요? OTT 계정 많은 거. 아, 동생이 없는 계정이 없네. 예? 직업 특수성상. 예, 형이 만족하는 거는 딱 그거 하나예요. 계정 두 개 만들어가지고 제가 하나 쓰고 형이 하나 쓰고. 이번에 하나 만들어서 넷플릭스 계정 그거 뭐 강화한다고 해서 가족 계정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다른 OTT는 3개 이상 만들 수가 있는데 웨이브만 딱 두 개밖에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웨이브는 그 제한이 없어서. 근데 해외 가면 웨이브는 제한 걸립니다. 해외에 가면은 따로 등록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M군의 옛날 방송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M군 조회수가 꾸준했었었는데 제가 아프리카가 인수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인수 안 하고 끝까지. 아, 배부르다 하면서 계속 먹고 있어. 그것 좀 다시 살려주세요. 후원 많이 하시면. 후원 많이 하시면 추억의 유신쇼 스타 중계도 있고. 자료가 어마어마합니다. 아, 시원하다. 아니, 리리님도 여명의 눈동자 알아요? 저 여명의 눈동자 그 오프닝곡 있잖아요. 테마곡 진짜 좋아했어요. 제가 테이프까지 샀어요. 제가 연주곡 테이프 산 거는 처음일 것 같아요. 딸랑 와, 그때 젊은 나이였는데 그 노래 그 연주곡이 너무 피아노 연주곡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여명이 때 처음에 이렇게 어둡다가 갑자기 이렇게 밝아지면서 그 피아노곡이 나오잖아요. 띵동 딸랑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피아노 소리를. 가을 동화 정일영. 아, 최근에 봤구나. 옛날 드라마나 이런 것도 보시는 거구나. 여명의 동자 최민수하고 박상원하고 그 다음에 채시라. 그때 채시라가 요즘은 OTT로 옛날 드라마 다 볼 수가 있으니까. 이 국내 옛날 드라마는 웨이브가 꽉 잡고 있어요. 방송 3사 거가 있기 때문에. 옛날 드라마는 웨이브에 다. 내 이름은 김삼순. 현빈하고 김선아하고. 네, 얼굴이 많이 바뀌어요. 그때도 잘생기고 이쁘지만 자꾸 이렇게 얼굴이 진화돼. 남자 배우들도 그렇고 얼굴이 초창기하고 비교해보면 많이 진화가 됐어. 사람들이
뭐 성형하면 달라지나 그러는데 실제로 다 보니까 다 성형했더만. 예. 유튜브에 보면 과거 얼굴하고 현재 얼굴하고 비교하는 게 있거든요. 야, 웬만한 배우들 다 손봤더만. 아니, 손봐서 이쁘고 잘생겨지면 좋은 거 아니에요? 성형 미인, 성형 미남 뭐라고 뭐라고 하는데 손봐서 좋은 쪽으로 됐으면 좋은 거지. 아, 배불러. 벌써 11시가 됐네요. 오늘 술 취한 동네 형은 12시까지 하겠습니다. 해롱해롱 해가지고. 뭐, 저 본판 돼요. 성형외과 의사가, 아, 이 코를 세우고, 눈만 이렇게 하면은, 아. 아니, 눈썹만 정리했는데도 지금 뭐, 에이, 난리가 났는데. 눈썹만 정리해도 난리가 났는데, 코가 크니까 콧볼을 이렇게 줄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콧볼을 좀 줄이고, 콧대를 살짝 세우고, 예, 눈을 좀 앞트임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처진 눈을 좀 이리 바로 잡아주면은 평단 받았죠. 돈이 없어서 내라 모르겠다 그냥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하려다가 무책임한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 콧볼을 좀 줄이고 콧대를 세우고 눈 앞트임을 좀 키우고, 예, 그 다음에 눈썹 이제 정리하고, 예, 라식이나 라섹 해가지고 안경만 벗으면. 예, 아주 그 꽃중년이 될 수 있는 꽃중년이. 아, 박정수가 박준수인가요? 이제 이름을 바꿔버렸어? 박전서이. 저희 어머니가 좀 건강 괜찮으실 때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황후의 품격, 그 다음에 열혈사제, 재밌게 많이 봤었는데. 역시나 선을 넘어가는, 아무리 술 먹는 방송이지만 잘 가세요. 오늘은 내가 웬만해서는 차단 안 하는데 차단을 부르는. 아, 좋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만약 대한민국이 입헌군 주제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어떻게 돼요? 일본이나 영국처럼 살았겠... 아, 배부르다. 아, 누구더라? 이 얼굴이 생각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런 가상의 그거 그 드라마 나왔었잖아요. SBS에서 킹덤? 킹덤이라고. 저 초반에 보다가 나중에 아, 이게 뭐지라고 해서 마무리까지 안 봤었는데. 이민호 나오는 킹덤. 여자분들이 드라마 이야기하는 것은 나이를 먹어도 소녀 감성 모든 어머니들도 같죠. 대리만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저희 어머니 세대는 일하고 자식 키우고
평생을 그렇게 희생하고 사셨기 때문에 자식 때문에 산 거죠. 자식 때문에 참고. 예전에 그 어머니들은 자식 때문에 남편하고 살기 싫은데도 억지로 살고, 요새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요새는 그렇게 안 참을, 자식 때문에 그렇게 참는 부모님들이 많이 줄어요. 과거와 달리. 펜트하우스는 막장 종합 선물 세트. 막장의 종합 선물 세트 펜트하우스 막 죽었다가 살아나고. 어이없이 죽어버리고. 아, 배불러. 게시판에 또 악플을 그냥 열심히 달고 있었네. 유시 술 먹으니까. 아, 그리고 저희 사이트가 그 사진 용량 조금만 커도 안 올라가는 90년대 사이트라고 하는데 제한을 걸어놓은 거예요. 비엘님, 유신영 1등 신부감이야. 생활력 강해. 요리 잘해. 잡지식 조금 있어. 이 정도면 신부, 1등 신부감이야. 이건 뭐냐? 미친. 미친, 정말. 그 식사의 조리 내가 뭐가 안 좋다는 얘기지? 유신님, 악플과 유신님에게 하고픈 말의 차이점은 뭔가요? 그냥 악플은 악플이고 뭘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봐서 기분 나쁘면은 안티방이란 게 사라진 지 오래고 채팅도 안 합니다라고 하시는데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는데 뭔 소리예요? 뭔 소리야? 아, 근데 진짜 코비엘 코윤지는 뭔가 있는 건가? 항상 두 사람한테 꽤 잘생겼다고 하고 적극적인 걸 보면 코비엘 후원하는 시청자도 아닌데 합리적 의심이 들어간다. 뭔 소리야? 아, 이 톡을 가끔씩 하니까 알고 있는 거죠. 톡을 가끔씩 하니까 인사도 하고 안부도 묻고. 도깨비가 명작이었어요. 도깨비는 드라마도 재밌었는데 OST가 대박이었어요. OST가 노래가 안 좋은 노래가 없을 정도로. 대박난 드라마는 OST가 대박 같이. 그 별에서 온 그대, 와. 성시경 노래. 이윽고 내가. 그니까, 가사, 노래가 시작되는데 이윽고라는 가사가 나올 줄이야. 야, 진짜. 진짜 이 대박난 드라마는 OST만 딱 들어도 기억이 날 정도로. 그 다음에 성시경 씨 노래 중에 꾸준히 사랑받는 게 국화꽃향기, 희재. 그 드라마 OST인데 장진영 씨, 고인 되신 장진영 씨 국화꽃향기에 나오는.
돈 없다면서 술은 잘 사 먹네. 돈 없으면 물이나 마셔라. 술이 얼마나 비싼데. 유신은 술도 사치고 배달 음식도 사치고. 유신은 뭐 다 사치야. 술도 먹으면 안 되고 쭈꾸미 삼겹살도 먹으면 안 되고. 자, 배부르다. 아, 술이 들어가니까 목이 막 타네. 아, 힘들어. 누가 와서 그냥 좀 이렇게 시원하게, 예, 주물러줬으면 좋겠다. 야한 거 말고. 아, 여기저기가 아주. 그 처박아 놓은 등 안마기, 어깨 안마기를 꺼내야 되나? 괜히 샀어, 괜히. 그 뭐 넘겨야 되나? 주인 찾아서 넘겨. 아이고야. 이해할 수 없지만 존중합니다. 여자분들은 남자 연예인 응원. 아니 그냥 보면 좋으면 좋은 거지 뭘. 실제로 뭐 만나거나 사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송중기하고 결혼한 그 외국 여성은 드라마 좋아하다가 실제로 송중기랑 결혼하잖아. 그래도 꿈을 꾸면 그 중에 한 명은 이루어진다고. 송혜교랑 결혼해가지고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으로 됐는데 갑자기 이혼하고. 아우. 밤늦게 뭘 그리멍. 지금 밖에 나가봐요. 다 먹고 있어요. 지금 이른 시간이지. 지금 뭐 홍대나 부평이나 여기도 현대백화점 앞에 가보면 다 술 먹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고기나 해산물은 요리했을 때 바로 먹어야 맛있어요. 시간 지나고 식으면 한번 조리한 거는. 요거는 근데 볶아 먹으면 맛있겠다. 요거는, 아, 배불러. 아, 배불러. 금비는 이쁘게도 자고 있네. 어떻게 저렇게 인형처럼 자고 있지? 금비야? 금비? 아, 배불러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네. 자, 궁금한 게 있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은 하시고요. 오늘 방송은 밤 12시까지 하고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푹 자야죠. 셀프 마사지봉 사서. 아, 내가 이거 이미지를 안 바꿨나?
아, 이거 저기 제안을 안 걸었구나, 내가. 야, 아무리 정신이 없다고 그래도 맨날 하는 거를. 야, 내가 진짜 정신이 막 급하게 준비하긴 했구나. 설정이랑 하나도 안 했네. 야, 정신이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 썸네일도 안 바꾸고. 어쩐지 그냥 아무나 채팅할 수 있었구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자, 수정을 했고요. 드디어 이윽고 안티방의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소송한다니까. 무슨 대책은 소송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설정을 하나도 안 하고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아, 배불러. 아, 쭈꾸미 삼겹살 요리할 때 써야 되나? 근데 꿀맛이 나가지고. 습니다. 아우, 힘들다. 힘듭니다. 힘들어. 초중반까지 많은 분들이 대화를 하시다가 다들 이제 요새 또 재밌는 게 많이 해가지고 드라마 모범택시 시즌2도 재밌고 1타 스캔들도 재밌고. 아, 어우. 아하. 이건 뭐야? 생리대 장난친 우즈. 비난 폭주의 사과.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7-9일 만에 복귀 무대에서 생리대로 장난을 쳤다가 비난이 폭주하자 사과했다. 우주는 17일 미국 프로골프 PGA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1라운드 9번 홀에서 동반 선수 미국의 저스틴 토머스에게 생리대를 슬쩍 건넸다. 티샷이 토머스보다 더 멀리 날아가자 토머스를 놀리려고 미리 준비한 소품이었다. 생리대를 건네받은 토머스는 박장대소했다. 우주와 토머스는 친형제처럼 지내는 절친한 사이이지만 이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논란이 됐다. USA Today 칼럼니스트 크리스틴 브래너는 토머스한테 넌 개집애처럼 친다고 놀린 건데 15살 딸을 가진 아버지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외국에서는 좀 수위가 상당히 높은 장난도 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얄짤 없네요. 아이구야. 자, 해가 엄청 부릅니다. 내일은 일어나면 오후에 방송을 하고, 못 일어나면 여러분들, 아, 못 일어나나 보다. 항상 저의 그 편성은 그 조건이 붙습니다. 별일 없으면. 제가 상태가 안 좋아서 못 일어나거나 그러면,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내일, 그리고 일요일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현피토론은 진행을 할 것 같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랜만에 술을 마셨더니 지난달에 지인하고 술 마실 때 너무 포금을 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맨날 그 술을 이렇게 먹어가지고 좀 고통스러우면 술을 왜 먹나 그러는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상대방은 술을 많이 먹었는데도 예,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은 역시 젊음이라는 게 좋구나. 좀 젊었을 때도 술을 잘 먹지는 않았는데 배동키호테님, 유시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 후원하셨군요. 제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서. 배동키호테님, 1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보는데, 지금 술이 알딸딸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채워주셨군요, 또. 자,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여기서 더 먹었으면 또 예전처럼 또 혀가 짧아졌을 텐데 오늘은 그래. 아, 술이 조금 받는 듯 하다가 또 밀어내니까 이거는 술 취한 동네형이 아니라 배부른 동네형으로 쭈꾸미 삼겹살 2인분을 그냥 다 먹어가지고. 아, 유시님은 아직 술 안 취했음. 술 취하면 입술이 모아지면서 이야기함. 그 전 단계예요. 그 전 단계인데 오늘 좀 피곤했나. 오늘 좀 피곤한 날은 좀 덜 피곤했으면은 더 먹었을 텐데 피곤했나 봐요. 좀 피곤한 상태에서 뭐 이번 주에도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뻘뻘거리고 돌아다니고 막 해서 그런가 좀 피곤한 거, 피곤했던 거 같습니다. 야, 근데 매일 술 먹는 사람들은 대단한 것 같아. 매일 그 술 먹는 방송 있잖아요. 게스트 불러다가는 맨날 혼자서는 술 먹는 사람들. 야, 진짜. 그러니까 몸을 상하면서 방송을 하는 거잖아. 저는 이렇게 뭐 가끔, 아주 가끔씩 한 잔, 이제, 그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 술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한 잔씩 마시는 거지만, 야, 진짜. 어떻게 그렇게 매일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술 먹으면서 방송을 할 수가 있는지. 존경까지는 아니고, 좀 몸 상하는데. 무리하게 먹방하는 사람들도 있고, 무리하게 음주 방송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야, 어떻게 그렇게. 그냥 즐거워서 지인들하고 좋아서 술 마시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컨셉이 이제 술 마시는 방송이니까 혼자 있을 때도 마시고 여럿이 있을 때도 마시고 건강이 못 버틸 텐데. 건강이 버티질 못할 텐데. 자, 유신쇼 공식 채널 단톡방에서 담양맨이란 사람, 응? 저건 뭐야? 호랑종이, 한 건가요? 저 뭐야? 호랑종, 유신 꼬시고 싶다. 이게 뭔 얘기야? 담양맨, 어려울걸요? 호랑종, 쉬울걸요? 담양맨, 쉬운 남자 아님. 호랑종, 쉬운 남자는 아니죠. 유후. 뭐야 이게. 호랑종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될 텐데. 이게 뭐야. 단톡방에서 꼬시고 싶다는 게 뭐야 도대체. 정말 내가. 정말 진짜로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빨대 후원하긴 했나요? 아니요, 안 했어요.
일상적으로 그냥 안 하면 안 하나 보다. 코넘선, 뭐 코랑종, 코노숙자 뭐 한두 번도 아닌데. 예전에 이상우 노래 한두 번도 아닌데. 아 이거 아니구나. 이상우 노래가 아니었구나. 예전에 배용준 나온 사랑의 인사라는 드라마, KBS ETV 드라마가 있었는데 사랑의 인사라는 드라마의 주제곡이 그거였구나. 한두 번도 아닌데 그대를 만날 때면, 요 고뇌였구나. 가슴이 코 재벌로 낚시 아이고난. 아이고나가 아니라 아이고난이에요? 어 배불러. 배불러 배불러. 요거 남은 국물은 볶음밥 맛있을 것 같아요. 햇반 하나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 약간 눌린다고 하죠. 눌려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어 저 그 어묵탕은 어떻게 하지? 어묵탕은 다 불어가지고. 유신님 오늘은 편하게 주무시고 화장실 갔다가 정리하고 주무세요. 뭐 본인이 PD예요? 아니 본인이 뭐 PD인데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배용준은 저는 배용준이 겨울연가 뜨기 전에 그 전에 팬이었어요. 예전에 초창기 데뷔했을 때부터 아마 그 배용준 데뷔작이 사랑해 아 그 광기라는 드라마였나. 광기였던 것 같은데 그 KBS ETV에서 그 청춘 드라마로 광기 최강이 나오고 그 광기라는 드라마로 아마 배용준이 그 잠깐 그 등장하는 그 다음 해가 사랑의 인사였나 그랬을 거예요. 초창기 때부터 배용준은 연기 잘하는 배우인데 작품을 안 해서 아쉬움. 마지막 작품에서 시원하게 아 그게 마지막 작품이 아니었구나. 마지막 작품은 손예진하고 바람 피우는 외출 맞나? 외출인가 그 영화였고 그 전에 이제 남녀 상렬지사라고 전도연 씨하고 찐하게 두 편 찍더니 그냥 사라졌어. 진하게 찍더니 바람과 함께 사라졌어. 유신님 조금 더 후원해서 5단위로 채우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아, 배 동키호테님처럼 이렇게 채우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좋습니다. 태왕사 신기 때 대상 받고 롱런할 줄 알았는데. 아, 잠깐만요. 배 동키호테님 추가로 2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태왕사 신기 때 제가 다른 사람들은 성대모사를 못하고 그 연간의 간신이 있어요. 연간애가 그 박상원이 연간애였거든요. 근데 그 연간의 밑에서 꼽은 간신이 있습니다. 그 막대먹은 영애씨에서 영애씨 아빠 역할로 나온 제가 봤습니다. 대자마마께서 새벽에 담을 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영애야 어디 가니? 지금 안 되네. 태왕사 신기 연간의 간신. 네. 제가 봤습니다. 광기에 원빈도 나왔었어. 그쵸, 원빈이 장발로 나왔었죠. 약간 파마 웨이브 해가지고 장발로 나왔었던 걸 기억이 있어. 아이고 힘들구나. 그리고 MBC에서는 우리들의 천국. 우리들의 천국에 김찬우, 장동건. 장동건 그 우리들의 천국 하면서 너에게로 가는 길 앨범까지 내가지고 대박 났잖아요. 탤런트 중, 그 배우 중에 앨범 내가지고 잘된 가수가 그래 많지가 않아요. 장동건 너에게로 가는 길.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니었는데 노래가
쉬워서 좋아서. 그 다음에 차태현의 노래도 많이 떴었죠. 엄청나게. 그때 종합병원 신은경이랑 같이 나올 때였는데. 예, 배우가 김민종도 있었죠. 그 전에 김민종 있었고, 손지창은 별로 못 떴던 것 같은데. 김민종이 이제, 손지창은 김민종이랑 더 블루라고 이제 듀오 해가지고 반짝했던 거고. 그렇습니다. 이지아도 곧 TVN에서 뭐 어디서 드라마 하나 하던데. 드라마 하나 하고 있던데. 이병헌은 나레이션. 그게 엄청 인기 많았어요. 저도 다운받아가지고 들었었는데, 이병헌의 그 나레이션. 목소리로 이렇게 굵은 저음으로. 그때 그런 게 유행했었던 것 같아요. 컴플레이션 앨범이라고 하나? 아무튼. 나레이션을 해가지고. 별은 내가 쓰면 알죠. 별은 내가 쓰면은 안재욱하고 최진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안재욱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너의 품 안에가 차인표랑 신혜라. 차인표 외국 살다가 와가지고 색소폰 불면서 오토바이 타면서. 류시원은 노래가 그렇게 뜨지 못했습니다. 임창정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앨범을 준비하다가 그 KBS ETV 이영자 금촌땡네 사람들인가 그 예능에 출연하게 되면서 유시님 가짜뉴스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처벌 받아야죠. 유튜브에 차고 넘쳐요, 가짜뉴스. 가짜뉴스, 뭐 엊그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유튜브에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 낚어가지고 좀 야하거나 좀 이렇게 궁금하게 만들어가지고 클릭하면 광고가 뜨거나 특정 사이트로 이동하거나. 진짜 많아요. 그런 데는 신고해가지고 정지돼도 또 만들고 해가지고. 내용이 살벌한데도. 배부르다면서 계속 먹고 있네. 어서오세요. 아, 술을 먹으라 했더니 물을 먹고 있네. 아, 배불러. 야, 배부른데 계속 먹으면 어떡하냐.
그러하지요. 유튜브 허위사실 유포 퍼뜨리는 채널이 너무 많음. 페이스북, 유튜브 등이 그런 게 심해요. 사기도 버젓이 광고. 페이스북도 광고가 대부분이죠. 틱톡도 이제 저기 문제가 있다고 하는 저는 뭐 틱톡을 가끔 그냥 로그인 되나 안 되나 확인만 하고 있는데. 잡기가 힘드니까 해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자기 계정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래서 거의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대로 계속 그렇게 허위사실 유포하고 명리적으로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관심 끌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페이스북은 악플이 너무 심해요. 저희 안티들은 맨날 심한데요. 뭐 안티들은 24시간 365일 아 이승기가 올렸다고 하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이렌. 제가 표현이 조금 서툰 사람이지라 여러분들께서 진심어린 표현을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끊임없는 믿음을 주신 사랑하는 팬들에게 가슴 깊이 존경과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저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베풀어주신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고 이제 제가 팬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지켜봐주세요. 늘 감사합니다. 행복해지자 아이렌. 이게 왜 이게 뭐 이게 뭐 이게 뭡니까? 하여튼 뭐 이승기 팬들이 이번에 뭐 견미리 씨 딸하고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실망한다고 난리가 나서 참 결혼이라는 게 결혼이라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남자든 여자든 솔로로 있다가 이렇게 이렇게 교제하고 사귀고 이러면은 놀란 것 특히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하는 거 어이없음. 박근영 아저씨가 대노했었어요. 그 예전에 송해 선생님 검색어에 뜨기만 하면 사람들이 막 놀랬다고 하잖아요. 코로나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은 잊고 있는 것 같아요. 잘 건강관리 잘하고 버티던 분들도 이 폐질환 이 호흡기 질환에는 잘못 걸리면 힘들 수도 있는데 이승기 사랑의 눈이 먼 건지 돈의 눈이 먼 건지 괜찮은 배우이자 가수 예능인이었는데 근데 예전에 그 권상우 같은 경우에도 권상우도 손태영이랑 결혼할 때 엄청나게 시끄러웠어요. 그런데도 이제 뭐 살잖아요. 그래도 배우하고 예전 같지 않지만 그러니까 배우 선택을 해야 돼요. 팬에 반해서 결혼하면 그 팬들은 떠나겠지만 자기는 뭐 사랑하는 거니까 예전 같지는 못하겠죠. 당연히 예전 같지는 못하고 그러하겠지요. 늘 얘기하지만 솔로였던 남녀 연예인들이 결혼하면 어쩔 수 없이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싱글일 때만큼의 관심과 인기를 얻을 수는 없으니까. 그게 그래서 여비제이들이나 그 남비제이들이 그 방송할 때 여친이나 남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숨기고 방송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뭐 윤대행 건도 있었고 여러 여비제이 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밝히면은 또 그냥 당당하게 밝히면은 누가 후원을 하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유신도 그 영향이 있나? 유신도 나이가 들었지만 솔로라서 그나마 솔로라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고 저는 그냥
12시 되면 방종하고 야 근데 녹화 끊어야 되는데 녹화를 안 끊었네. 잠깐만 녹화를. 자, 유시쇼 특집 술 취한 동네형 여기서 녹화 마무리하겠습니다. 뿅.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